네, 오늘 테마주로 ABL 바이오를 선택을 해 주셨는데, 선정을 해 주셨는데, 자, 오늘 제약 바이오주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뭐 성능에 대한 인정이 좀 됐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간밤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무려 한 4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약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다 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앞서도 네이버의 차트와 그리고 ABL바이오라는 종목의 차트를 놓고 보면서 네이버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짚어드렸는데요. 결국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낙폭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코로나 당시에 잠깐 올랐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2년 가까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이오 대표 종목들은 오히려 버텨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진짜 그 바이오 종목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서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가치 투자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남아있고 모멘텀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오늘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들 금리 인상기에 상당히 좀 악재 혹은 피해야 될 섹터라고 불리고 있는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1,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네, 굳이 뭐 10%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 뭐 현재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이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은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올해 5월 달에도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고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BBB 셔틀이라는 기술, 쉽게 말해서 이 뇌 벽을 뇌 속으로 이제 그 약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은 뇌 벽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임상이 실패를 하는데 이 BBB 셔틀 같은 경우는 이 내벽을 통과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 초에 사노피에서 1조 5천억의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결국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 또 하나 모든 바이오 종목도 현재 최근에 CB 그리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2천억의 어떤 자금이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현금과 성장성 그리고 사노피에 의해서 기술 검증이 완료된 파이프라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마다 자신 있게 매수해 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